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되게 잠잠하던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 약간 그냥 피부 하얗고 안경 쓰고 되게 순박하게 생긴 애였는데 약간 그냥 조용한 찐따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런 애였어요. 그냥 평범한 애. 학교 있을 때는 나한테 은근히 그냥 친절한 아이였고 그냥 평범한 아이여서 같은 반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랑 저 친한 친구랑 동생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그때 동생 나이가 저보다 동생이 6살이 어리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때밖에 안된 아이였어요. 꼬구마 아이였어. 근데 그런 애를 잡고 내 동생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나랑 동생이랑 영화관에 갔지. 영화관에 갔는데 아까 말한 그 찐따 같은 애 걔가 거기 있는 거야. 전단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인사를 했어. 걔가 막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있길래 내가 걔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툭툭 툭툭 치면서 누구누구야 불렀어. 그때 갑자기 걔가 나를 휙 돌아보더라고. 그때 갑자기 흠칫 놀래는 거야. 뭔가 들킨 사람인 것처럼 엄청 놀래더라고. 나는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길에 걔가 알바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냥 인사한 것뿐이었는데 엄청 놀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갑자기 자기도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한것 같아.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불리 개새끼가 이러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근데 심지어 내가 혼자 있었으면 기분이 덜 나빴었을 텐데 동생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있는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물론 내가 게이 같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래 뭐 나를 평소에 싫어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인사한 것뿐이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도 너무 상처를 받았고 동생도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자기 형이 누구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어? 난 동생 앞에서 너무 창피했고 내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친구도 게이였거든. 그러니까 걔도 끼순이었어. 그러니까 걔도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셋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도 내 분이 안 풀리더라고. 순간 나도 걔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상황 걔한테 뭘 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걔가 먼저 다가오면서 어린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랬어. 너 어제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하지 않았어? 이때 갑자기 걔가 그랬었지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니?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졌어. 그것도 걔가 그래 뭐 미안하다 뭐 이러더라고. 그것도 너무 띠껍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걔를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같은 반에 있었지만 별로 걔랑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되게 멀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걔도 나랑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가게 된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 왜 하필 걔랑 같은 학교를 가게 됐을까? 왜 같은 학과를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마침 그 대학을 갔을 때 나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도 나랑 같이 학교를 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나랑 제일 친했던 진짜 베스트 프렌드,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베스트 프렌드들이 나랑 같은 대학교를 써가지고 같이 합격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애들이랑 나랑 맨날 같이 어울려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가오더라. 친한 척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친한 척하고 난리지? 옛날에 나한테 게이 같은 새끼하고 그 이후로 나랑 사이 안 좋았는데 왜 친한 척을 해? 이랬는데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린아 너쟤 알아? 이러는 거야. 알지 왜? 이랬더니 아 언제부터 알아? 니네 같은 고등학교여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왜? 이랬더니 아저 남자애 나랑 같은 교회 다니거든. 교회 되게 오래됐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랬더니 혹시 쟤 어떤 애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 이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지. 쟤 옛날에 나한테 개이 새끼라고 막 욕한 애야. 이랬더니 그 여자애가 어느 정도로 나를 챙겨주던 여자애냐면 어떤 여고생들이 막 쑥덕쑥덕 댔나 봐. 나를 보면서 막 뭐 게이 같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런 건난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그중에 한 명이 아까 얘기한 교회에 같이 다닌다는 그 친구가 휙 뒤를 돌더니 갑자기 그 여고생들한테 우르르 가는 거야. 그 여고생한테 걔가 원래 욕을 안 하는 애거든. 근데 걔가 되게 예뻐요. 키가 크고 막 머리도 길고 되게 예쁜 애였고 약간 애가 엄청 내면은 착한데 겉으로는 세 보이는 애였어. 근데 걔 갑자기 그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강한 애가 아닌데 그 여고생들한테 가가지고 야이 미친놈들아 너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너내 친구한테 게이 같다고 그랬지 너 함부로 아갈머리 놀리면 조져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하대를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나서주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해주니까 그 여자애도 그 남자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뒷 얘기가 있더라고. 뭐냐면 그 남자애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그 내 친구를 엄청 좋아한 거야. 오랫동안 짝사랑한 거야. 맨날 짝사랑해가지고 막 편지 쓰고 막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 이러던 상태였는데 내가 마침 그 여자애랑 친하다는 거를 그 남자애가 대학을 오고 나서 알게 됐고 내가 그 여자애랑 친하니까 나한테 다시 환심을 사가지고 그 여자애를 어떻게 잘 해보고 싶었던 거였나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걔가 그 여자랑 잘 안 된 거지. 걔는 그 여자랑 잘 되고 싶었지만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돼버린 거야.